네, 안녕하세요. 호락부부입니다. 그 보스는 왜 뒤에 타 있어? 자기 얼굴 짱 크게 나와. 아, 얼굴 왜 이렇게 살쪘지? 엄청 커. 왜 이렇게 벗지? 이거 저거 써야 될 것 같아. 아, 저거 오늘 이틀 동안 편집한다고, 영상 편집한다고 얼굴이 벗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아, 진짜. 진짜 큰데. 누가 좀 이렇게 좀 편집했으면 좋겠네. 아니, 아빠가 각도를 크게 만들어 놨네. 아, 이렇게 하라고, 각도를.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날씬하잖아. 어, 날씬하네. 왜 계속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 그렇구나. 9만 유튜브가 우리에게 각,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가 안 내는 건가? 아,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딱 40대 각도네, 진짜. 50대 각도. 예, 우리 9만 구독자, 저기 가진 유튜버가 가르쳐준 각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때? 각도가 좀 멋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트레인 투 부산, 부산을 가고 있어요. 오, 필리핀에서 부산? 어. 아, 그 푸드코트 차량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름을 트레인 투 부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앙겔레스에 하나 오픈을 했대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필리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국기를 좀 확인해 보려고. 국기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 그 저기 독립운동가들이 쓰는 국기를 해놓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진짜로? 그래. 이따 가서 한번 보자고. 엄마가 아니, 거꾸기가 꺾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를 모르겠냐고.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물어봐야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다 많이 팔아요. 가서 먹고 평도 좀 해주고 내가 요리도 좀 할 수 있을래나? 아, 이 맛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맛이 아니에요 그러면 쫓겨나 거기서. 오늘은 아빠가 왜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나? 글쎄 왜 내가 운전석에 앉아? 아, 내가 이틀 동안 피곤했어. 그래갖고 우리 또 이 은샘 기사가 대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내가 매니저. 우리의 로드 매니저. 너무 멋있어요. 우리 딸이 언니랑 같이 정말 어렵게 마닐라 가서 필기 시험도 보고, 그렇지? 야, 필기 시험 몇 번 봤지? 우리 두 번. 야, 영어 잘하는 사람 필기 시험 두 번 봤어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필리핀 시험. 국가고시야, 그치? 야,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면허증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머리 벗겨집니다. 지금 특히 팬데믹 때문에는 운전면허 받기 너무 힘들대. 저희가 지금 트레인트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저 태극기야. 왜 태극기를 저렇게 그려놨냐고. 아, 저거 말한 거야? 응, 모양이 다르잖아. 아, 저거 임시정부회잖아, 아빠가. 그래,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댓글 달겠지, 뭐.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크리스티 빠따랑 예쁜이랑 같이 왔어요. 제 친구예요. 자, 우리 맛있는 음식 먹어보도록 할게요. 못 먹을 것 같아. 네, 기미상공으로 내가 평가를 해주겠어. 이게 동네 골목에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건 좀 단점이네. 음식이 막 널려져 있지 않아? 아, 음식을 쟤네가 주문받아서 해주는 거더라고. 트레인 투 부산이 필리핀에서도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줄까지 서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 많어 너무. 아니야? 기다려서 먹어야 돼? 별로 없어. 근데 골목이 있어가지고 찾기 좀 어려운 게 단점이고. 그래도 필리핀 분들은 다 찾아. 근데 왜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부산이니까 S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태극마크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잘못된 거잖아. 아니지, 저 태극마크도 우리 예전에 썼었으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아, 진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 잘 만들었어, 그쵸? 나름대로 잘 풀어놨어. 그러니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러니까. 빵빵가 스테이션이래잖아.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부산 트레이닝 영화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마동석이 나온 거. 이건 일본말로 사쿠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위기하고 좀 안 갖고 일본 같은 분위기야. 그치. 왜? 이게 우리는 하얀 꽃이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테이크아웃도 해가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주문해서 좀 먹어보고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리두기 잘하고 있네요. 이게 네일도 깔아놓고. 진짜 귀. 네, 님 얼마? 안녕하세요. 네. 아빠. 네, 님. 예. Thank you. 야, 이거 들어오기 힘들다. 안녕하세요.
세컨? 오, 우리 두 번째래요. 오뎅도 있고, 와. I like 오뎅.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 really? 한국말 잘하는데, 저 친구. 맛있다 그러는 거 보니까. 뭐 맛있을까? 와, 김밥도 있고, 오뎅도 있고. 야, 이거 주먹밥. 예, 네, 주먹밥. 예. 네. Who did you make? 누가 만들었어요? Who did you make? 나요. 아, 네. 어, 한국에서 일했어요? 응? 한국에서 일했어요? 아, 조금이요. 조금? 네. 아. 많이 나왔어요? 550페소 나왔어요. 550페소? 뭐, 4명이 550페소면 저렴한데? 일단 음식이 얼만큼 나오는지 봐야지. 아. 어, 떡볶이가 나왔어요. 마스크 빼주세요. 떡볶이가 나왔는데, 어. 세숫대야 떡볶인데? 어, 색깔이 빨갛지 않아가지고, 맛이 어떨까 모르는데 원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빨갛지 않은 떡볶이도 있어, 우리나라도. 내가 먹어볼게요. 아. 맛있어. 맛있어요? 오, 이제만 떡볶이 짜지도 않고, 한국의 맛이야. 아, 그래? 오. 한국 재료에서 그런가 보다. 오, 이게 나는 기대 안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 맛있어. 그래요? 맛있어요? 어. 한국의 맛이야, 진짜로. 한국의 맛? 맛있어요. 자, 먹어요. 자, 아, 하세요. 근데 있지, 다 좋았는데. 아니, 어떻게 숯불을 이거를 줄 수,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애들 초등학교 옛날에 우리 인기 있었던 수저 아니야. 포크도 그래, 있고, 어. 그래. 그거 아니야. 밥은 되게 많이 주네. 야, 양 많다. 하나 더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먹고 다른 거 시켜주래. 야, 왈라 고추장. 어, 메론? 불고기에도 고추장을 넣어야지 맛있지. 고추장도 한국 거야. 고추장 먹어봐요. 케첩 같은데 느낌이? 근데 은재만 여기 맛있게 하는 거야. 이것도 맛있어. 어. 그러니까 나 기대 안 했는데. 김밥 맛있어요? 돼지고기 약간 냄새 나. 그래도 잘하는 거야. 이번에는 김밥을 시식해 보겠습니다. 네. 아, 요거는 그 둘이 반쪽 김밥 시킨 것 같아. 야채 김밥이라. 저 김밥이 아니야. 아, 그러네. 어. 자,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어. 맛이 어때요? 맛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 그 정도 괜찮아? 나는 오뎅을 좋아하니까 오뎅 한번 먹어볼게. 너 오뎅 너무 좋겠네. 필리핀 사람이 한다 해가지고 약간 오뎅이 한 입에 쏙 들어가네. 그래? 응. 오뎅도 잘했어. 응. 정말 한국의 맛이에요. 어. 50회소 어. 60회소 어. 50회소 어. 160회소 어, 가성비 대비 괜찮아. 맛있어. 어,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에 여기 안에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와도 될 것 같아. 맛있어요. 오케이. 와우. 깔끔하게 먹었네. 어, 이제 음식평도 해줬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 은세미가 빙수 먹고 싶다래서 그런 카페 들러서 빙수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수야한테 얘기해 주고 가요. 뭐? 야,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업 성공하세요. 어, 마사라, 마사라. 예, 마사라. 어? 사업 성공하세요. 민, on a lot of money. 네, on a lot of money. 사업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 멋있네요. 부산에 다시 또 올게요. 이제 카페 디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를 좋아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카페 잘 안 오거든요. 저녁에 집에 있으면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 디아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한번 찍어줘도요. 한 3분짜리로. 아, 저도 이런 예쁜 카페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제 빙수가 나왔습니다. 망고 빙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맛있는 망고 빙수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4명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커서 어떡하지? 딸기 빙수도 하나 더 있는데. 많이 먹고 가야 되겠네. 이 카페 분들이 이거가 하나가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얘기했어. 거짓말이야, 완전 새빨간 거짓말. 이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진짜. 아, 너무 커. 어이, 얼굴보다 조금 더 크네. 나라 찍어줄게. 이제 빙수 먹고 집에 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빙수가 남았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자,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재밌는 걸로 만날게요. 바이. 안녕. See you next time.